예, 지금은 어디야 되나? 이제 해가 떨어지면 반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초반 시작할 때는 제가 밤에는 이렇게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. 낮에 오셔서 아무래도 해가 빵 하고 떠 있을 때 낮에 오셔서 이제 보면서 이제 사이드 피싱도 하고 그렇게 잡아내시는 게 또 재미있고 아무래도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. 그냥 요 앞에서 살짝 슬랙 저킹을 살살 주었는데 시원하게 빨고 갑니다. 아직 씨알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동생이랑 무늬 오징어 애깅 낚시를 나와서 즐겨봤습니다. 지금 이제 초반 시즌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똑같이 이제 내추럴 컬러가 확실히 반응이 좋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나오셔서 잘지만 그 손맛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는 대본 1위 이제 갯바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예전부터 조금 핫했던 포인트죠.
나오셔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지금 보니까 열쇠고리부터 감자 사이즈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개체를 확인했고 그냥 나오셔서 이제 손맛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남바다 쪽으로는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파도가 남바다 쪽으로 많이 쳐서 이제 내항에서 이렇게 홈통이 홈통에서 즐기고 있는데 홈통 쪽으로는 개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본 시즌을 알리는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셔서 잔손맛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 시즌 대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밌네요. 지금 나와서 이제 동생 로드를 잠깐 이제 빌려서 저도 이제 캐스팅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원래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한 마리가 탁 물어주면은 최고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이상. 예,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제 해가 떨어지면 반응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초반 시작할 때는 제가 밤에는 이렇게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. 낮에 오셔서 아무래도 해가 빵 하고 떠 있을 때 낮에 오셔서 이제 보면서 이제 사이드 피싱도 하고 그렇게 잡아내시는 게 재미있고 아무래도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. 야간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개체가 사라지더라고요.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.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이제 야간에도 즐거운 손맛 볼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생 때문에 오징어 잡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재밌게 나와서 바람도 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.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오징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나름 좋네요. 재미있어요. 오징어 낚시가 진짜 재미있어요. 자, 여러분들도 나와보세요.